볼까요? 예. 아, 두 번째 스티커 보겠습니다. 당신을 화나게 하는 카센터 유형 두 번째. 자, 이거 한번 써봐. 약장수형입니다. 주로 이 오일류에 이런 게 많아. 오일이요? 네. 오일. 저도 여러 건 있었어요. 네. 엔진 오일 특히. 이거 엔진 오일 갈러 딱 가면 딱 위에 써있죠. 엔진 오일 교환 2만원. RV 3만원. 그래서 RV를 딱 끌고 가서, 사장님, 3만 원이면 되나요? 딱 그랬는데, 지금 이 3만 원짜리 오일은, 요거 한 4,000km 정도 타실 수 있고요. 지금 요거로 가시면 10,000km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경제적으로 봤을 때, 4,000km하고 10,000km하고 두 배가 넘잖아요. 네. 그러니까, 가격이 그럼 두 배면은 갈겠네라고 싶었는데, 그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가격은 10만 원이다. 대신에 연비가 좋아진대, 또. 아, 연비까지 좋아진다. 힘도 좋아지고, 계속, 약을 계속 이제 파시는 거죠. 근데 뭐 진짜로 그 사장님은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권한 거 아닐까요?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얻은 게 없어요. 롱라이프라는 네. 오일이 있어요. 수명이 긴. 뭐 들어보셨죠? 네, 수명이 긴 롱라이프 오일이 있는데 보통 10만까지 이제 보통 광고를. 아, 만 킬로 하니까 10만 킬로. 10만 킬로까지. 10만 킬로. 폐차 수준까지 쓰는 거네요. 두 번만 갈면 차 그냥 폐차될 때까지 쓰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판매를 하는 또 업체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왜냐하면 많이 남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 차주들은 10만까지 탈 거라 생각을 하시지만 전혀 못 타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우라니까.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권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진짜 뭐 한 그러니까 많이 남는 걸 권해 드리는 거 아니었어요? 그러니까 많이 남는 걸 권하잖아, 보통. 효과가 좋음을 권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남는 걸 권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 부분에 좀 당황하시는데 효과 말고 많이 남는 거.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말도 안 되는 20몇만 원씩을 주면서 뭐 30만 원 가까이 되면서 10만 킬로 탈 수 있어. 이렇게 믿는 거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. 그럼 얘기하니까 믿는 거죠. 저는 잘 모르니까 믿는 게 아니라요. 잘 모르니까 그냥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카센터 입장에서도 10만 킬로 동안 한 번 갈아줄 땐 좋았는데 한 번도 우리 카센터에 다시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손해 아니에요? 손해죠. 근데 왜 그걸 권하는 거예요? 그때 팔고 이제 문 닫나? 이렇게 반대로 너무 싸면은 의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, 그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싸면은 갔는데 진짜 오일이 3만 원이다.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거 엄한 거 넣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걸려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사장님 이거 쓰시지 마시고요. 요거 7만 원인데 요게 좀 좋아요. 그러면 약간 이제 그 가격에 신뢰도가 약간 쌓이는 거지.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걸려드는 거 아닌가 맞아요. 그런 생각이 든다. 적정 가격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니 장경필 씨, 네. 특별히 어떤 부품이나 예를 들어서 오일 교환에 대해서 싸게 공급하는 업체들 있잖아요. 뭐 오일 교환 뭐 만 원, 2만 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그렇게 해서 남는 건가요?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?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? 이 부분은 저도 이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걸 다 얘기해 그걸 이야기하라고 이 자리에 초청하신 거잖아요. 대표로 오셨는데 지금 얼마가 남는다 이걸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잠시.